안녕하세요. 김땡땡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K5 하이브리드 에어컨 필터를 한번 자체 교체를 해볼 건데요. 제가 하는 이 과정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서 이 메인터넌스 비용을 좀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일단 이 조수석 다실방 열고, 네, 물건은 이렇게 다 깨끗하게 비워주시고요. 이 다실방 양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다이얼식 락 하나 있고, 네, 이쪽에도 다이얼식 락 하나가 있어요. 이두 개를 빼줘야 됩니다.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고요. 힘이 좀 필요합니다. 빼주시고, 이쪽도 마찬가지로 돌려서 힘을 줘서 빼주십니다. 빼주시면 이 다실방이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더 크게 열리거든요. 그 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락, 이것도 힘을 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다실방이 아래로 확 떨어지죠. 자, 이렇게 아래쪽을 자세히 보시면, 네, 여기가 바로 에어컨 필터 하우스고요.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열립니다. 그러면 이렇게 에어컨 필터가 보이시죠? 이거를 빼내주고요. 얘를 이렇게 꺼내주고요. 주의할 점은 이 최초의 이 방향, 화살표 방향, 에어플로우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, 새 에어컨 필터도 이 방향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새 거를 저도 준비했고요. 새 거를 뜯어서, 네, 아까의 그 화살표 방향 그대로 위에서 아래였죠? 그대로 넣어줍니다. 넣어준 다음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. 잘 끼시고, 마찬가지로 이쪽에 락을 또잘 채워주시고, 각 사이드에 있던 다이얼식 락을 이렇게 다실방을 살짝 올려서 구멍 맞춰서 채워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